자, 합성 함수 했죠. 합성 함수는요, 함수를 두 개 엮어놓은 거야.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고 어떤 g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엮어놓은 거야. 됐나? 합성했다 하거든요, 그걸 보고. 그래서 합성 함수라고 하고, 그럼 합성 함수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봐봐. 뭐냐 하면, 일단 쌤이 애들 막 방법이 많아요. 뭐 교환 법칙도 있고 뭐 자승립한다 하는데 쌤이 딱 하나만 풀면 돼요. 뭐 무조건 뒤에서 합성 함수는요 무조건 뒤에서 풀어요. 알겠니? 그럼 봐봐, 어떤 건지 몰라도 이 뒤에 이거부터 보라고. 갈로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말아야 겠어. 그냥 뒤에서부터 F0 얼마인데 왜 0집으로 얼마 나오죠? 0 3 나옵니까? 네. 그러면 쌤 얘는 식 따지면요 G3으로 바뀌겠죠. 얘가 지금 뭐라고? 3이 안 해요. 맞아요? 네. 그럼 G3 되나? 그럼 여기 3집어넣어. 어디 한번? 여기 3집어넣어. 얼마 나와? 네. 얼마?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합성함수야. 자, 다시 G-1이 먼저지. 뒤에서부터 항상 G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 돼요? 3 된다 했나? 네. 맞아요. 그러면 F3이죠, 이제. 이해되나? 네. F3 얼마 되는 거야? 9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네. 자, 쌤이 지금 문제 푼 요령만 얘기했다. 합성함수에 대한 거 얘기한 건 없어요. 맞죠? 근데 합성함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문제 푸는 건 정도 알아도 충분히 다 풉니다. 알겠어? 근데 이제 좀 더 꼬여있는 거 알락 하면 내용부터 조금 파고 들어가야겠죠. 일단 합성함수라는 거는 F 먼저 하고 G 하는 거고 이걸 뭐 Z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이거는 별거 없는 내용이고요. 봐봐, 합성함수 애들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합성함수는요 이거 보고 도트라고 그러거든요. 도트 됐나? G, 도트 F랑 F, 도트 G랑은 다른 겁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지? 앞에서 했는 거. 이게 지금 숫자가 약간 다르지만 아까 이거 얼마 나왔지? 이거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나왔지? 맞나? 내가 이거 0으로 해보자. 그러면 G, F랑 F, G랑 같은 자로 해보자. G, 0은 얼마인데요? 2. 그럼 F, 2는 얼마 돼? 7. F, 2는 얼마 돼? 7 나옵니까? 자, 똑같이 0인데 하나는 GF고 하나는 FG다, 맞지? 맞나? 같아, 달라? 다르거든. 애들이 생각하는 이게 곱하기가 아니에요. 더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바꿔도 똑같구나. 이게 아닙니다. 순서 진짜 중요한 거니까. 뭐라고? G.F랑 F.G는 다르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 한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위치 바꾸면 다른 값이 돼버린다. 알겠어? 됐어요? 결합법칙을 성립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신경 쓰지 말아 했어. 왜? 결합법칙 나오든 말든 무조건 어디서부터 풀어라. 뒤에서부터 풀어. 알겠어요? 그 다음 I라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항등함수라고 불러요. 항등함수 우리 앞에서 배웠나? 항등함수가 뭘 보고 항등함수라고 불렀어요? 항등함수가 뭘 보고 항등함수라고 했죠? 앞에서 우리 여러가지 함수 있었죠. 첫 번째 1대1 함수, 그 다음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항등함수, 그 다음 상수함수 이렇게 배웠잖아. 맞지? 맞나? 그 항등함수가 뭔데요? 1 집어넣으면 1 나와야 돼. 2 집어넣으면 2 나와야 돼. 맞지? 그러면 F랑 I랑 해보면 당연히 뭐 나오겠어? F 나오겠죠. 함수 자체의 항등함수야. 그러니까 F랑 항등함수랑 붙어버리면 그냥 뭐 나온다? 다시 F 나온대. 1 나오면 1하고 항등함수 붙어버리면 1 나온다며. 2하고 항등함수 붙어버리면 2 나온다며. F랑 항등함수 붙어버리면 뭐 나와? F 나와요. 그대로. F가 지금 식이지. 숫자뿐이 아닌데 식도 그대로 나옵니다. 식도. 알겠어요? 근데 항등함수 얘가 뭔데요? 내가 이제 얘기해보자. fx가 2x-1 됐나? 됐죠? 뭐 이걸 보고 쌤이 gx인데 이걸 보고 항등함수로 할게요. 됐나? 항등함수의 대표적인 얘가 뭐라 했어요? 항등함수의 대표적인 거 y는 x지. 1놈 1놈 2놈 2놈 하는 거 맞지? 맞아요? 그럼 봐봐. F, G, F 3 얼마 나온다? 봐봐. G, X가 뭔데요? X. 이게 뭔데 이거? X가? 그럼 F, X는 얼마 돼야 돼? EX-2가? 맞나? 근데 EX-2 보고 우리는 뭐라 불러? F, X라고 부르지? 맞나? 맞아요? 그러니까 F하고 항등함수 붙어버리면 그냥 뭐 나온다? F 나온다 이 말이야. 별거 없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시험은 아예 안 갑니다. 왜? 항등함수를 시험 내진 않겠죠. 개념은 알면 돼. 항등함수라는 게 뭐다? 그냥 똑같은 놈으로 만들어주는 함수구나. 됐어. 굳이 연산 안 해도 되구나. 맞죠? 이해되나?
뭐야? 문제 이거 한번 보자 이거. 자, fx, gx, hx 다 한 번 같이 나와 있대요. 잘 봐라. 얘는 ex, 얘는 x 플러스 얘는 x 해보래요. 자, 1번 봐봐. g 돗 f랑 f 돗 g랑 각각 구하래요. 자, 일단 1번 봅니다. 1번 g 돗 f부터 해볼까요? 됐나? 자, 그러면 fx가 뭔데요? ex. 그럼 내가 이걸 1에 바꿔도 되네. g에 ex 1에 적어도 되나? 맞아요. 그럼 이제 g라는 함수에 뭘 집어넣으란 말이야? ex, EX 집어넣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x 자리에 뭘 집어넣어라? ex 집어넣으래. 그럼 원래가 여기 x였으니까 이 자리에도 뭘 집어넣어야 돼? ex 집어넣어야 돼. 그럼 이거 얼마 돼요? ex 플러스 1 됩니까? 그럼 g 돗 f는 ex 플러스 1이네? 맞나? 그 다음 쌤 f 돗 g 해볼게요. f 돗 g는 얼마 돼요? gx가 뭔데요? gx가 뭐죠? 지금 문제 나와있잖아. 얼마? x 플러스 1인가? 맞죠? 그러면 gx가 x 플러스 1이면 얘는 실적을 어떻게 적을 수 있어? f에 x 플러스 1이라 적어도 상관없겠네? 네. 맞나? 그러면 f 자리에 뭐 집어넣어라? x 자리에 x 플러스 1 집어넣으란 말이지. 그럼 여기도 뭐 집어넣어야 돼? x 플러스 1. 그럼 얘는 2에 x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맞나? 그럼 얘는 풀면 얼마 나오죠? 2x 플러스 2 나옵니까? 얘들 둘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아, 따라서 결과 비교했다. 지금 1번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교환 법칙 성립 안 하는 법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거야. 맞지? 이해됐나? 네. 2번 볼게요. 2번. 얘랑 얘랑 각각 구하래요. 근데 봐봐. 내가 갈로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저보다 뭐 하라 했어요? 분배. 분배 하라 했어요? 뒤에서부터 풀라 했죠? 네. 맞나? 근데 얘랑 얘랑 실제 차이는 있다. 얘는 지금 뭐부터 하라? 얘부터 한 다음에 이거 여기 집어넣으란 말이고. 네. 얘는 이거 계산한 다음에 F를 여기 집어넣으란 말이거든. 아, 일단 내가 풀어주긴 하는데 실제로 누가 이렇게 안 푼다. 알겠어. 무조건 뒤에서부터 풀면 된다. 알겠어. 자, 2번 풀어줄게요. 뭐 됐어요? H 노트 G 노트 F와 맞나? 네. 자, 그러면 얘부터 봅시다. GF부터 봅시다. 어, 쌤 FG 뒤에서부터 한대 치고 요 갈로가 먼저 알아듯이 나올려 갔지? 맞나? 요거 요거 하면 얼마 돼요? 이거 나오나? 이게 이거잖아. 보고 있니? 얘가 이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H에 뭐 집어넣는 거야? EX 플러스 1 집어넣는 거야? 요게 지금 뭔데 요게? X는 그냥 문자 숫자식이야. 요게 이거 아니야 지금? 네. 맞지? 네. 그럼 얘가 EX 플러스니까 EX 플러스 1을 H식이 집어넣는 거라 이 말이잖아. 네. 그럼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EX 플러스 1의 제곱을 맡기나? 네. H가 X제곱이기 때문에 여기가 E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여기도 EX 플러스 1 되거든. 네. 맞지? 네. 그럼 이제 정리하면 얼마 돼요? 맞나? 두 번째 해볼게요. 얘는 뭔데요? HG 먼저 하래. 그리고 F를 G에 집어넣, 이게 HG에 집어넣으란 말이거든. 그러면 쌤, H.G부터 먼저 구합시다. H.G는 뭔데요? G를 어디 집어넣어라? H에 집어넣으란 말이가? 내가 이거부터 하고 있다, 지금? 네. 갈로가 나와서, 이거 여기 집어넣으면 H를 여기 집어넣으면, 아니네. G를 H에 집어넣어야 되지. 맞나? 네. 다시 적어줄게. H에 뭐네요, 그러면? X 플러스 1입니까? 네. 그러면 얼마 돼요? X 플러스 1의 제곱인가? 맞죠? 네. 그러면 지금 다시 쌤 얘는요 요건가 내가 알아놨어. h.g에 fx 이렇게 나와있나? 지금 문제에서 내가 요거 먼저 하라 했을 때 내가 요거 먼저 계산해본 거야 일단. 그럼 x가 지금 fx가 뭔데요? fx가 뭐예요? ex. 그럼 내가 이렇게 바뀌겠네. h.g에 ex가 되나? 네. 맞나? 네. 이거 이제 통째로 g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값 뭔지 알지 지금 우리. 이거 통째로 여기 집어넣으면 되나? 이거 통째로 여기 집어넣으면 되지? 네. 근데 이게 아까 이식이었나? 네. 그럼 얘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EX 플러스 1의 제곱 되나? 네. 그럼 같아달라. 같지? 네. 맞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하고 있냐면 순서 상관이 없다. 지금 갈로가 나와서 요거 먼저 하든 요거 먼저 하든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제일 편한 게 뭐야? 뒤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뒤에서 풀라 이 말이야. 내 말은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오늘 지금 요 시간에 했는 게 뭔데? 교환 법칙 성립해야 하네. 합성함수 안에 결합은 성립해야 하네. 한다. 결합이라는 말은 갈로를 움직인다.
다른 말로 좀 쉽게 얘기하면 순서가 의미는 없단 말이야. 맞지? 연산이 이렇게 나와있을 때 뭐부터 하든 상관없지만 연산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고, 맞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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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적용됐을 때 내가 요거를 여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걸 여기 집어넣든 요거를 집어넣고 요거 상태를 집어넣든 얘 먼저 계산하고 얘를 집어넣든 상관없어. 맞지? 그건 상관없는데 얘들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답은 다르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교환은 성립 안 하는데 결합은 성립한다는 말이거든. 이해됩니까? 네. 됐죠? 자,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 대표 문제 바로 봅시다. 합성함수가 되어 있어요. 자, 합성함수 요거 정리합시다. 자, fx는 3x고요.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hx는 x제곱 플러스 4래요. 이때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자, fx는 3x가 그럼 요거부터 볼까요? 선생님 g3이라고 하면 돼요. g에 3 집어넣으면 되나? 얼마 나와요? 그러면 f-2 됩니까 이거? 여기 지금 마이너스 2라며. 무슨 말 이해되나? 그러면 gf-2니까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2. 이런 거는 뭐 거저주는 문제죠. 봐봐야 돼. 중요한 거 있어. 이거 항상 이렇게 쉽게만 안 나옵니다. f-1이면 뭔데요? 1번처럼 10 안 나온다고요. 숫자 집어넣는 거 누가 보세요? f-1은 마이너스 3이가? 그럼 h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3입니까? h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3 됩니까? 9하기 4에서? 자, 이거부터 봅시다. 1은 나왔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하나씩 집어넣어. 알겠지? fx를 뭐로 바꿀 수 있어요? 3x. 3x로 바꿀 수 있나? 네. 그러면 이거 왜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3x를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되나? 지금 이래 되는 거 맞아요? 네. 맞지? 그럼 얘를 이제 h 집어넣으면 되나? h에 x 안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 해야 됩니까? 이해되고 있나? 어렵나? 이해 안 됐지? 이해 안 됐지? 자, 9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나오죠? 자, 다시 봅니다. 뒤에서부터 요거 얼마인데 fx가? 3x. 요거죠, 요거. 맞지? 그 다음 이제 뭐 한다? g에 gx는 원래 이런 놈이야. 맞지? 근데 g에다가 x 대신에 뭐 집어넣어라? 3x 집어넣으란 말이야. 그럼 여기 지금 3x 집어넣었지? 요 갈로 안에. 그럼 요거, 요것도 3x로 바뀌겠네. 그럼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바뀌나? 이게. 맞아? 그럼 이제 h. h는 원래 뭔데요? hx는 x에 1 집어넣어, 여기 1 집어넣고, 여기 2 집어넣으면 여기 2 집어넣잖아. 여기 10 집어넣어, 여기 10 집어넣고, 여기 2x 집어넣으면 이것도 2x로 바뀌겠지. 맞지? 근데 얘는 뭐 집어넣어?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집어넣어. 그럼 여기에도 뭐 집어넣어야 돼? 요 자리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안에 들어가야 돼. 맞지? 그럼 집어넣으면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얘 풀면 뭐 나와? 이거 나온다, 이 말이야, 지금. 하나씩 분배해서 정리하면 되죠, 그 다음은. 이건 뭐, 그 다음 전개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자, 4번도 보자. 4번 봅니다. fx가 뭔데요? 3x. 그러면 f도트 f의 3x입니까? 네. 그럼 f3x는 또 뭐니? 이 3x 자리에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란 말이야? 3x가. 그럼 이것도 뭐드가? 3x가나? 그럼 얼마 돼요? 9x 되겠죠? 3 곱하기 3x니까 맞지? 그러면 9x를 다시 뭐 집어넣어? 요 집어넣나? 그럼 얼마 돼요? 27x를 가는 거죠. 맞지? 이해됩니까?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자, 요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요. 요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문제는요, 항상 뭐가 나오구나. 규칙성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규칙성.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 지금 찾고 있잖아, 맞지? 하나씩. 쌤 뚝 까니까요. 얘를 f.f.f.f. 해서 쭉 해서 fx. 단, 쌤 이거 열 번 하면 돼. 이때 이거 얼마 나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시험에. 아니, 나, 이거 한 번씩 집어넣어도 되긴 되지. 집어넣어도 되긴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게 열 번이 아니고, 천 번이. 못 집어넣죠. 이 집어넣다 종친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규칙 찾는 거야. 선생님, 요거는 그냥 봅니다. 문제 왼쪽으로 푸는 겁니다. F1이 얼마인데요? 첫 번째 거. 그냥 한 번 한 거. 3X가. 선생님, 두 번 하면 얼마 나온대요? 두 번 하면 얼마 나왔어, 아까? 요거 3x인데 요걸 또 집어넣었으니까 9x 되나? 쌤 3번 한거 얼마 였어요? 지금 우리 문제에서 요거네 3번 한거 얼마 났어요? 27x. 그럼 4번 한거 얼마 나올까요?
곱하고 있어. 3. 여기서 3. 여기도 3. 그럼 얼마 돼요? 81. 81 했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쌤 4번 하면 이거 보기 좋게 해봐. 3의 4승 X다. 요거는 3의 3승 X다. 요거 3의 제곱 X다. 그러면 3의 전승 X죠. 맞지?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말이야. 규칙성으로. 알겠어요? 됩니까? 그 다음 볼게요. 자, 두 함수 fx는 2x 마이너스 1, g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일 때 문제에서 말해. fg와 gf가 같다 했나? 맞지? 자, 쌤 아까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면서요? 맞나? 교환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 안 한다는 거지 할 수도 있죠. 하나는 더 만족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우리는. 맞지? 그러니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된대. 이 문제에서는 된다고 하면 안 돼요. 해보면 되죠. 자, f.g부터 해볼까요? 쌤, f.gs는 얼마인데? gs가 뭔데?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네. 맞나? 근데 f-3x 플러스 k는 뭔데요? 2에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3x 플러스 k 집어넣으면 되나? 맞아요? x 대신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k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해되나? 되나? 계속 봐봐. 이거 풀면 얼마 나와요? 이거 풀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6x 플러스 2k 마이너스 1입니까? 맞지? gf 한번 해보자. 쌤 g도트 fx, fx가 얼만데? 그럼 얘는 g에 2x 마이너스 1이가? 맞아요. 이제 g 자리에 뭐 집어넣어라. 여기 2x 마이너스 1 집어넣어라 말이가. 맞나?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3에 x 대신에 뭐 집어넣어? 2x 마이너스 1 집어넣고 플러스 k입니까? 맞아요. 정리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3 플러스 k 나오나? 맞지? 근데 이 문제에서 얘들 둘이가 뭐하대? 같대. 그러면 쌤 얘랑 얘랑 같나? x는 x끼리 같지? 그러면 상수도 상수끼리 같아야 되나? 아, 따라서 2k-1이랑 뭐랑 같구나. 3 플러스 k랑 같구나. 넘어가니까 k 얼마 돼? 4이가 나오나? 맞아요. 아, 그래서 k값 얼마입니다? 4입니다. 됐어요? 이제는 다 했네. 이거 구하래. 해볼까요? 이 질문은 얼만데? 그냥 얘 하자. 저식 봐도 된다. 우리 이미 해놨으니까. 근데 그냥 우리 합시다. f2 뭔데요? 이 질문은? 3. 3도, 이거 3 나오나? 맞나? 아, 따라서 얘는 얼마 되고 그래? G3이 되어버립니까? 네. 근데 K가 4라며. 네. 얘 3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맞나? 요렇게. 되겠죠? 막히면 막히는 대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FX는 X-4,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에요. 똑같이 나온다, 맞지? 자, 요거, 이제 문제 풀다가 아까 배수차에 대해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네. 일단 한번 해봅시다. f.h가 뭐다 왔어? gx가 맞죠? 근데 hx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럼 hx는 그대로 hx로 두면 돼요. 그러면 쌤 다시 얘는요 f의 hx입니까? 맞나? 네. f의 좌변하고 있다. 좌변. 자 f의 hx는 뭔데요? 여기 hx 집어넣으란 말인가? 네. 맞나? 네. x자리에 hx 두다란 말이잖아. 이거 집어넣고 묘도 hx 되지. 그럼 얘는 얼마 돼요? hx-4대분이나? 이해돼요? 근데 우변이 뭔데요 지금? gx. 우변이 뭐야? gx. gx거든. 맞나? gx는 뭔데요? 그냥 끝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가. 근데 두 집은 뭐가 돼? 같대. 아, 그러면 아 쌤 hx는요 아, 쌤 바로 넘기자. 이거 두 개 같다 해서 바로 넘긴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7에다가 얘 넘어오면 플러스 4됩니까? 그래서 얼마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1입니다. 이렇게 되죠. 맞나? 이해돼요? 아 그래서 hx는 얘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요게 성립하겠네. 그럼 두 번째 2번은 또 다른 케이스지. 맞죠? 답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거와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자 얘는 뭡니다. 애들 헷갈리는 게 이게 여섯 문제 생긴다. 잘 봐. 집중해. 쓰는 거 놔두고 이제 잠깐 보세요. fx가 뭔데요? x-4. 그럼 다시 봐. 쌤 좌변 정리. 좌변은요? h에 x-3입니까?
맞죠? 네. 오면은 GX가 맞지? GX는 뭔데요? 마이너스 EX 플러스 1이가 맞지? 자, 봐. 자, 이거 봐나? 애들 많이 틀린다. 자, 그러면 쌤 HX-4는 마이너스 EX 플러스 7이 되나? 지금 이거네요, 실제로 따지면. 근데 H가 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도 못 구하지. 맞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치환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치환 이용합니다. 뭐를? 요거를 요런 식으로 나오면 힘드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전부 다 X, X 이렇게 문자 하나만 나오잖아, 맞지? 얘를 뭐라 해버린다? T라고 치환해버려. 알겠니? T라고 치환해버려요. 그럼 다시 그러면 이 식도 뭐가 나와야 돼, 이제? 문자가 T가 나와야 돼. 그러면 X 대신에 T에다가 10을 집어넣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본다. 쌤, X-4를 뭐라 했거든요? T라 했거든요. 그럼 X는 뭐돼요? T 플러스 4가 됩니까? 맞죠? 그럼 요 X 대신에 난 지금 뭐 집어넣어야 된다? T 플러스 4 집어넣어도 되나?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잘 봐. 식이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쌤. HT는 왜 얘를 T로 바꿔놨으니까? 그 대신에 요 X도 T로 바꿔줘야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뭐? T 플러스 4 플러스 7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해했니? 시황이라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끝났네요, 쌤. HT는 얼마돼요?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입니까? 맞지? 자, 이래놓고 보는 거야. 쌤, HX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HT잖아. 다른 거 있나 이거? 없죠. 그냥 T 대신에 뭐 적으면 돼? X, T 대신에 뭐 적으면 돼 그냥? 아니 아니요. T가 X 마이너스 4인데 이거는 잠깐 놔두고 문제에서 뭘 구하래? HX 구하래. 나는 지금 HT를 구해놨잖아. 맞지? 그냥 나도 뭐하면 돼? HX로 적으면 되죠. 그럼 T 대신에 T 대신 X 적으면 요 T 대신에 다시 뭐 적으면 돼? X 적으면 되죠. 여기 답은 이렇게 나와. HX 값은 EX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1이구나. 이거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 하면 쟤들 초반에 할 때 기술에서 하면 안 된다. 됐어요. 반복해봐야 된다. 밑에 비슷한 문제도 있을 거니까 반복해봐야 돼요. 321번입니다. 321번. 321번. 잠깐만요. 네. 아니 이거 고래 왜 계속 쓰다듬는데? 내가 갔잖아. 나 쌤한테 걸리면 잠이 깨고 그래서 꼬치 자꾸 자는 거야. 원래 걸리면 잠을 못 와서 걸리면 잠을 할게. 자, 그 다음 봅니다. 321번. 아까 쌤 물었던 거네.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나왔지? 맞아요. 간다. 쌤, F 연산 두 번 하는 거는 여기 2적으면 되네. 맞죠? 문제 사람들 해볼게요. 쌤, F1은 얼마인데요? F1의 X는 얼마인데요? 이거는 그냥 한 거야. 똑같다며. X 플러스입니까? 맞나? 그러면 쌤, F2의 X는 뭔데요? F의 FX지. 지금 문제 사라느라 하면 여기 1 집어넣으면 되잖아. 네. 맞나?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뭐라 했죠? X 플러스 1. X 플러스 1라며. 그럼 얘를 다시 뭐 하면 돼? 여기 집어넣으면. X 플러스 2 플러스 2잖아. 맞아요? 이해됩니까? 세 번째 볼까요? 쌤, F3의 X는요. F 도트 F2의 X지. 이거 쌤 그냥 저렇게 하고 문제 저렇게 하라 돼 있어. 이거 20원하면 3 나오지? 그럼 여기 2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여기 적은 거라고. 근데 F2의 X가 뭔데요? 얘가? 네. 맞나? X 플러스 2 플러스 2지. 내가 일부러 규칙 봐주려고 합치지 않았다, 지금. 됐나? 여기에다가 뭐 하는데? 이 또 하는 거다. 얘를 여기 집어넣은 거잖아. 맞나? 얘가 지금 이거지? 네. 이걸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D 플러스 2 하나 더 붙는 거 맞나? 맞죠?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키치. 그러면 F4는 어떻게 돼? F 도트 F3의 X가 맞나? 근데 F3이 뭐였는데? F3이 이거가? F3이 이거 맞지? 이걸 어디 집어넣어? F에 집어넣나? 그럼 얘가 X에 들어가버리면 어떻게 돼?
얘 나와라. 이해돼요? 내가 가로로 해줄거야 혹시나 헷갈릴까봐. 원래 기본은 x 플러스 2였어. 맞지? 맞나? 그럼 얘는 이 x 플러스 2에다가 2 나온거지. 이게 지금 x알이 나온거잖아. 5번은 이게 x알이 나온거거든. 5번은 이게 x알이 나온거. 얘를 통으로 다 집어넣었으니까. 맞죠? 그럼 규칙 끝났네. 쌤 1일 때는 2 몇 번? 한 번 있네요. 2일 때는 2 몇 번 더 하래? 두 번 더 하래. 3일 때는 2 몇 번 더 해? 세 번. 4일 때는 2 몇 번 더 해? 네 번. 그럼 쌤 F10의 A는요? 맞나? 네. X 대신에 뭐 집어넣고? A. A 집어넣고 그 대신에 2를 몇 번 더 하래? 10. 몇 번 더 하래? 10번 더 하래. 맞나? 네. 이해되나? 네. 근데 누가 알죠? 이거 A 플러스 20이라는 거. 네. 맞지? 근데 이게 얼마나 나왔습니까? 23번 나왔네. 아, 따라서 스텝 A 얼마나 나왔지? 3. 이렇게 나온 거죠. 맞나? 이거 많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규칙을 먼저 참고 풀어야 돼. 네, 규칙 먼저 참고 풀어야 됩니다. 규칙 참고 푸셔야죠. 됐죠? 그 다음 자, 봐라. 아직 여기까지 하고 뒤에 나온 뭐 있어요? 합성함수 그래프 있죠? 맞지? 어. 맞나? 합성함수 그래프는 그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을 다시 할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합니다. 합성함수 그래프는 그 다음 시간에 다시 해서 정리할 건데 합성함수 그래프는 들표 쳐놔야 돼. 아직 이거 말고 이 다음 겁니다. 이 다음 거 이거 말고. 네. 자 일단 오른쪽 그림은 함수 fx, yx 나왔어요. 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앞으로 와. 이런 거 나오면요. 어? 쌤 요거 이렇게 나오면요. 여기 있는 뭐 y좌표 적혔어 안 적혔어? 안 적혔지. 또는 x좌표가 안 적혔는데 다 적어줘야 돼요. 자 어려운 거 없어. 요게 y&x가 요게 이제 y&x지? 네. 그러면 요거 a면 여기도 뭔데요? A. 요거 b면 여기도 뭔데요? B. 여기가 c면 여기 뭔데요? C. 여기가 d면 이거 뭔데요? D. 맞나? 네. 자 이렇게 적었다. 네.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놓고 보자. 이제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거는 쉬운 거야. F2E는 뭔데요? F2E집으로 하면 얼마나 나와? E집으로 하면 얼마나 나오죠? F2E... 모르겠으면 책 한번 보세요. F2E집으로 하면 Y가 얼만데요? D. D 나오나? X에 E집으로 하면 D 나오나? 맞지? 네. 그럼 아, 쌤 얘가 뭐가 돼버려요? D. D네요. 그럼 다시 자 뭘로 바뀌어? FD로 바뀌나? 맞아? 그럼 FD는 뭔데요? FD는 뭔데? fx 그래프 좌표 읽으면 되잖아. 이거 d4만 c 아이가? 이죠? 아 xx인데 x에 d 집어넣으면 fx는 뭐로 fd는 뭐로 바뀌어? c로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얘 얼마 돼요 이거는? c. 그래서 답은 얼마? c. 맞나? 네. 한 번 더 봅니다. 잘 봐라. 5번에는 이렇게 나오면 쌤 어떻게 합니까? 아직 우리가 역함수라는 걸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거꾸로 풀면 돼요. 원래 쌤 f.fx는 b가 맞지 지금? 근데 내가 뭘 집어넣고 난 뒤에 정리해야 되거든. 네. 근데 지금 그게 안 나왔네. 그 반대로 계산해. 완전 반대로. 쌤 이거 지금 뭔지 몰라. 내가 갈아놨어. 갈아놨다. 자 f에 뭐 집어넣을 필요가 나올까요? 그럼 보는 거야. f에 이거 지금 뭔지 몰라. 맞지? f에 뭐 집어넣을 필요가 나올까? b. b가 어때 이거가? C입니까? 이 그래프 아니야. 이건 YX고 지금 이 그래프 얘기하는 이 그래프. 네. 맞나? 네. 뭐 집어넣을 필요 나옵니까? C. 그럼 쌤 얘가 C라는 거 알아 몰라? 아, 네. 알겠네. 그럼 내가 요 색칠되어 있는 부분만 따로 한번 또 정리하자. 그럼 얘는 FX는 C라는 건가? 내가 이거 지어놨지만 실제로가 FX죠? 맞지? 그럼 FX가 C네. 그럼 또 하는 걸 계산하자. 쌤 X에 뭐 집어넣을 C가 뭡니까? D 나옵니까? 아 그래서 요 X는 뭐 돼야 돼요? D. 그 답은 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되겠어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래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무조건 F와 G의 식 자체를 정리를 시켜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쌤이 F의 식을 정리시킬 거야. 됐나? 근데 FX라는 놈은요, 잘 들어. FX라는 놈은요, 그래프가 얘 기준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요. 맞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따라서 식이 두 가지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왼쪽의 정의역은요, 자 fx의 정의역보다 0보다 뭐 한쪽? 작은 쪽. 맞나? 그럼 x가 뭐보다 작은 쪽? 0보다 작은 쪽이야.
됐니? fs는 x가 0보다 작은 쪽 또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x가 0보다 작은 쪽에는요 이런 직선이에요. 이런 직선식 구할 수 있다, 맞지? 맞나? 얘 기울기는 얼마고? 마이너스 1이었고 y제표는 1입니다, 맞죠? 그래서 아,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fs가 y잖아, 원래 대신 정도 함수값이니까. 얘보다 작은, 0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셈식은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랍니다. 맞죠? 그 다음 0보다 큰 쪽에서 함수값은 전부 다 뭔데? 이게 기울기 0이죠 지금? 네. 맞나? 네. 그러니까 y는 1이기 때문에 얘는 1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gx식도 구하라 했어요 쌤이. gx의 식은요 범위가 뭐 구분 끊기는 거 없어요. 그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두 점 비교하면 되지. 기울기는 1이고 y절편도 1이에요. 맞네. 기울기 구할 수 있죠. 두 점 이용해서 x증가를 빼기 y증가하면 기울기 구할 수 있지. 맞나? 네. 마이너스 1,0하고 1,2이기 때문에 dx 앞에도 빼면 2, dx 앞에도 빼면 2 나오기 때문에 기울기 1 나오고요. 맞지? 기울기 1 나오면 y는 1x 플러스 뭐 이래 나오는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되니까 여기도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y절편 1이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아 얘는 x 플러스 1입니다. 맞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 물었어? f.gs 물었습니까? 네. 맞나? 그러면 내가 요거를 t라고 잠깐 나와보자. 너 지금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요걸 치환해볼게 잠깐. 요걸 t라고 잠깐 나와봅시다. 됐나? 그럼 내가 요래 적을 수 있네. ft. 맞아요? 그럼 ft의 식은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t 플러스 1에 1. 1 나오나? 이거 똑같겠죠? x 대신 t 집어넣었으니까. 네. 여기 x 대신 t 집어넣었잖아. 그럼 요 x 대신 t로 적으면 되지. 맞나? 맞아요? 근데 범위도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맞지? 근데 잡아. 그러면 얘는 t가 0보다 작아야 되고 t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네. 맞니?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내가 원래대로 따지면 이걸 g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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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x로 적어줘야 돼. 그럼 너가 지금 헷갈릴까봐 내가 그냥 문자로 이렇게 바꿔줬다고. 맞나? 근데 내가 지금 뭐를 뭐로 치환해놨어요? gx를 뭐로 치환해놨어? t로 치환해놨지. 맞나? 그럼 내가 치환해놓은 거는 너가 지금 생각 쉽게 하라고 치환해놓은 거고 어차피 역치환을 해야 돼. 맞죠? 근데 gx가 뭔데요 실제로? 그러면 쌤 다시 x 플러스 1을 내가 뭐로 치환해버린 거야? t로 치환한 거잖아 지금. 맞나? 그럼 다시 역치환합니다. 역치환하면요 쌤, 얘는 이거 다시 정리할게요. 그럼 얘는 이제 조금 보기 좋게 fgx 이렇게 적어도 이해되겠죠? 네. 역치환했다. 그 대신에 gx 대신에 난 뭐라 할 거다 이제? x 플러스 1이라 할 거야. 그러면 여기 x 플러스 1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집어넣으면 여기 바뀌네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1. 네. 맞나? 네. 여기 1이다. 단 여기도 뭐로 바꿔줘봐야 돼? x 플러스 1로 적어야 돼. 그럼 쌤 얘는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랑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범위가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범위가 나눠져 있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 말은 쌤 다시 적으면 이거는 x가 5보다 작을 때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얘는 x가 5보다 클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나눠지지 범위가. 네. 맞나? 그러면 쌤 요거 가지고 요것도 식정해야 돼. 요거는 마이너스 x로 끝나네? 맞지? 그래 요거 가지고 식을 깔끔하게 한번 다시 적으니까 쌤 f.gx라는 식은요 마이너스 x하고 1로 나오면 돼요. 요때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런 식으로 나온대.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면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럼 기준이 뭐예요 지금? 끊긴 기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요렇게 끊으면 요 마이너스 1 기준에서 왼쪽과 오른쪽 그래프 모양은 달라요. 맞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그래프 어떻게 나오면 됐어? 쌤 요거는 편하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상승 두지. 그러면 뭐로 나온다? 1이라는 걸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쌤 지금 빨간색 이게 답이야 그래프 그려한 거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그려진대? 마이너스 x로 그려지지.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 어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0,0 지나는 거지. 맞나? 그럼 직선 이렇게 1을 끌 수 있나 이렇게? 네. 1을 끌 수 있지. 네. 단 우리가 보는 거는 어디 기준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기준에서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보면 되죠?
맞나? 그래서 아 얘는 이런 식으로 꺼져요. 아 그래서 얘가요 쌤 F.GX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첫 번째 식을 찾고 두 번째 식을 찾은 다음에 합성함수식 적고 그때 얘를 집어넣어서 푸는 거야. 이 식에 쌤이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이동을 아까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혹시나 내용이 이해가 안 될까봐 이해해 주려고 했는데 보기 어렵다 해서 그거 빼고 얘기했거든요. 일단은 그거는 쌤이 지금 녹화 끊고 다르게 푸는 방법 알려준다 했습니다. 그 다르게 푸는 방법은 학원에서 볼 수 있죠. 그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똑같은 문제 지금 다시 풉니다. 다르게 푸는 방법으로. 진짜 구한...